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제2차 공론장 토론회를 갖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론장 토론회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3층 교육실에서 진행하며 참가 대상은 나와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토론 진행은 주제 발제 및 질의 응답, 그리고 그룹별 토론 및 발표 순으로 마무리가 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립도서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책으로 교감할 수 있는 북스타트 육아 대특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대특강은 1차로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아이의 애착 그리고 자기조절이라는 주제로 아동심리학자 이보연 박사의 강연을 진행하며 2차는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성북정보도서관 2층 성북세미나실에서 그림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정진호 그림책 작가의 특강을 실시합니다. 육아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성북구립도서관에서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워크숍 소식입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9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이 8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볼륨업 마을 미디어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마을 미디어 단연차 단체들의 맞춤형 컨설팅과 공공적 가치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 대한 강연, 마을 미디어 관련 정책과 상황 변화를 공유하는 공유 테이블, 또한 SNS 시대의 마을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시 등 다채로운 주제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2019 마을 미디어 활동가 및 마을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차 참가 신청은 8월 15일까지 30명 모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을미디어 단체 및 마을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마을 뉴스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